있습니다. 오늘은 판고데기로 여신 웨이브, 뿌리 볼륨, 스트레이트, C컬까지 정말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튜토리얼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다나와 함께 하는데요. 제가 작년 겨울에 보다나 봉고데기로 여신 웨이브 하는 방법을 같이 보다나랑 콜라보를 해서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도 제가 되게 보다나 봉고데기가 마음에 들어서 40mm, 32mm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다나가 되게 좋게 봐주셔서 이번에 판고데기 신제품이 나왔는데 같이 콜라보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몇 번 스포를 했지만 보다나 브랜드랑 사전 미팅을 가져서 이 판고데기 제품력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기도 하고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사전에 사용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용을 하고 또 저의 지인들 불러서 테스트도 해보고 또 제 머리에 제가 진짜 드라이를 받지 않는 이상 C컬 스트레이트 뿌리 볼륨 앞머리 그리고 여신 웨이브까지 진짜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해보고 거의 맨날 사용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쓰던 타 브랜드 판고데기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서 아, 이 제품은 정말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튜토리얼 영상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사용해보고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온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한번 믿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다나라는 브랜드는 전문가용 고데기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원래 매직기가 있었는데 힐링바 매직기라고 전문가용 시술 고데기 정말 샵에서 쓰고 가격도 살짝 나가는 그런 고데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보다나 고데기는 이 보다나 소프트바 이 소프트바가 잡아주는 게 특징인 고데기인데 정말 가격이 착하고요. 전문가용 스타일링 고데기예요. 그래서 정말 고데기 입문자한테 추천을 하는 그런 고데기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판고데기로 되게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왔고요. 이 소프트팝 판고데기는 컬러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베이비 핑크랑 민트. 마카롱을 모티브로 했대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컬러도 굉장히 예뻐서 제가 더 즐겁게 준비했던 영상인데요. 그러면 우리 여신 웨이브를 하는 방법부터 한번 튜토리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신 웨이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데기 온도를 180도에 맞춰줍니다. 반묶음으로 머리를 살짝 묶어주거나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남은 모발을 반으로 나눠서 앞으로 내려주고 시작할게요. 저는 굵은 웨이브를 위해서 살짝 많이 잡아주었어요. 일단 한두 번 정도 모발을 쫙 펴준 다음에 고데기를 사선 모양으로 잡고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본인이 웨이브를 넣고 싶은 부분부터 바깥쪽으로 말아준 다음 반바퀴를 돌리고 그대로 빼주세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고 예쁜 S컬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남은 모발들도 웨이브를 넣어주는데요. 나는 좀 윗부분에도 웨이브를 넣어서 좀 더 화려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단으로 웨이브를 줄 거예요. 저처럼 먼저 밑에 웨이브를 주고 위에 웨이브를 똑같은 방식으로 반바퀴 말아서 빼는 방법도 있고요. 반바퀴를 말고 내려오다가 또 다시 반바퀴를 말고 내려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웨이브 자체가 봉고데기 한 것처럼 굉장히 예쁘고 자연스럽죠? 보다나 소프트팝 판고데기에 있는 소프트팝가 모발을 찝히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나올 수 있게 잡아주더라고요. 짠!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니까 웨이브를 넣은 머리가 훨씬 단정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거 볼 수 있죠.